37번을 가 보지요. Numbers 37 and 38. I founded MJ Tours after deciding to dedicate my life to bringing down the walls that separate people.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이거 이제 첫 번째 문장 듣고 아, 내가 지금 그 이 이 문제의 주제가 뭐구나라는 게 이제 바로 캐치가 되었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I 근데 뭐라 했죠? MJ Tours Numbers 37 and 38. I founded MJ Tours after deciding to dedicate my life to bringing down the walls that separate people. I believe that tourism is the best. Okay,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 Numbers 37 and 38. I founded MJ Tours. I founded MJ Tour라고 해서 found가 아니라 founded예요. 요거 챙기셨는지? 나는 설립했다. MJ 투어를. 그, 여기서 일단 정답이 갈립니다. 내가 MJ 투어를 발견했다면 이거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네, 그래서, 뭐,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거 좀 챙겨주셔야 돼요. found인지, 아니면 founded였는지.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만약 놓쳤다. 그러면은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도 어떻게 좀 봐야겠죠? 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After deciding to dedicate my life to After deciding to dedicate my life 뭐예요? 나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했답니다. Bringing down the walls that separate people. 자, bringing down the walls. Bring down wall 이렇게 버렸는데 wall을 bring down 하는 거예요. To separate people. 그러니까 이제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사람을 갈라놓는 이러한 벽을 허무는데 어떻게 내 삶을 헌신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결국 이 말은 뭐냐? 어떤 벽을 허물로써 사람들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걸 위해서 뭘 만들었다? MJ 투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첫 문장에 나온 겁니다. 첫 문장. 그러니까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청해랑 독해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밝혀졌다. 특히 얘는 지금 37, 8, 9, 10이 그 문제 구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집니까? 1, 2, 1로 나온다는 거 이건 아시죠? 1, 2, 1 그래서 메인 토픽, 코렉트나 디테일, 코렉트나 디테일 그리고 인퍼런스 퀘스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첫 번째 문제는 토픽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 잘 들어주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는 I believe that tourism is the best sustainable way to do so. 자, 일단은 지금 투어가 베스트다. 뭐 하는데? 투 두 소 하는데 라고 해가지고 MJ 투어가 설립된 그런 이유를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Because it creates a way of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s and thus connecting with people. 오케이. 그래서 이 투어를 통해서 뭘 한다? 지금 connecting people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If you traveled with us in Jerusalem, for instance.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어디로 나오냐면 EX 해가지고 그 제루살렘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메인 토픽이 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지금 문장 단위로 가긴 했지만 계속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어디 이 계단식의 노트 테이킹을 끊임없이 추구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노트 테이킹 계단식으로 잘 계단식의 패턴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발견될 때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그 가끔 학생들 물어보면 섀도우 스피킹 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처형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데 내가 큰 소리로 말할 시간이 없다. 시험 다가온다. 그러면은 이제 노트 테이킹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런 계단 모양이 나오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청해 공부할 때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 1이긴 하지만 파트 5를 제일 어렵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노트 테이킹을 하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땡큐하게도
이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놀로그이고 대부분 어떤 리딩 지문을 읽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비문화인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실용문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MJ2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 그 본인이 설립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설립했을 때, 예, 본인의 어떤 꿈이 투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근데 이 투어가 사람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로라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서포팅 디테일의 구조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예, 이거를 어떤 그이 덴트라는 걸 통해서 띄어쓰기를 통해서 잘 구현하셔야지 그 문제를 푸실 때 보기를 들때 참고가 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가봤고 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워야겠는데 계속 가보니까 You would have two tour guides, one Israeli and one Palestinian, giving the trips together, telling history, narrative, archaeology, and conflict from totally different perspectives. Imagine if the 1 billion people who travel internationally every year travel like this, not being taken in the bus from one hotel to another and taking pictures from the windows of their buses, but actually connecting with people. This is the future of travel. I invite you to join us to change your travel and change the world. 오케이. 자, 이렇게 왔습니다. Question number 37. 자, 일단 전반부를 정확하게 들으셨다면 이 뒤는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를 든 게, 너 예루살렘 여행한다고 가봐라. 가이드가 두 명이에요. 한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출신, 또 다른 사람은 팔레스타인 출신. 여기서 배경 지식 필요하죠.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떤 관계? 앙숙이죠. 그죠? 네. 왜 싸워요? 예? 예루살렘 때문에 싸웁니까? 영토 문제? 어떤 영토 문제? 성지? 이스라엘이 언제 만들어져요? 모르세요? 혹시? 45년 만들어져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합니까? 모르세요? AD 70년에 멸망합니다. 이거는 언제냐? 우리 그 고구려 뭐 이런 시절이에요. 그때 멸망했다고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20세기에 고구려가 다시 딱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능한 것 같아요? 거의 말도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안 놀리시네. 엄청난 겁니다.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없던 나라가 생겨졌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다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기존에 살고 있던 땅?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뭐 아파트 살다가 그집 팔고 이제 아니 그 전쟁 나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 내가 옛날에 살았어. 나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국제법상 말이 되느냐? 2000년 전에 이땅내 땅이었다. 나가라. 해서 쫓겨난 친구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완전 황당하지.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이스라엘 친구들이 그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그전 세계를 말 그대로 지배를 하고 있죠.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팔레스타인 친구들의 어떤 뭐 인권 이런 것들이 거의 대접 못 받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중동 그 아랍권하고도 이스라엘이 많이 붙었거든요. 주변에 뭐 이란, 이라크 다 있고 하니까 그 싸우고 다 이겼어요. 어떻게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이 조그만 나라를. 좀 있으면 이제 또, 러시아, 터키 뭐 연합해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계속.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셨다면, 아, 얘네가 굉장히 갈등 관계인데, 그 가이드가 두 명이다.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이 이제 예측이 되시는 거예요. 뭐. 역사, 팔레스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뭐 아키알로지 뭐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의 컴플리트한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가라니까 황당하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각각의 입장이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탭스 구독자 위해서는 마물 박사 계속 지향하셔야 됩니다. 마물 박사 되는 거를. 자, 그래서 계속 가니까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talk? Or 38. What can be inferred about MJ tours according to the talk? 네, 두 개 나왔고요. I founded MJ Tours after deciding to dedicate my life to bringing down the walls that separate people. 자, 일단은 두 번째 들을 때는 다시 새로 노트 테이킹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했던 노트 테이킹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보강하는 작업.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딱 들을 때 확 지나갔잖아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많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 그 이해가 안 됐던 거 다시 한번 들을 때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아이디어 캐치가 가능해집니다. I believe that tourism is the best sustainable way to do so. Okay. Because it creates a way of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s. And 네, creates understanding way of different culture. 이거에 대한 예가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어떤 그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관계죠. Thus connecting with people. If you traveled with us in Jerusalem, for instance, you would have two tour guides, one Israeli and one Palestinian, guiding the trips together, telling history, narrative, archaeology, and conflict from totally different perspectives. 연결되시죠? 이해되시죠? Imagine if the 1 billion people who travel internationally every year like this. 자, 그러면은 지금 이 1 million people, 1 million, 1억 명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여행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뭐 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본 거죠. Not being taken in the bus from one hotel to another and taking pictures from the windows of their buses, but actually connecting with people.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들으셨을 텐데 이거 뭐냐? Not A but B 구조죠. Not A but B 구조이고 지금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버스에서 이거는 뭐냐? 호텔에서 호텔로 왔다 갔다 버스에서 사진 찍는 거 그걸 지금 뭐 한 거냐면 그냥 이미지화 시켜서 노트 테이킹을 한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but 이하 이렇게 아래에 좀 쓴 겁니다. This is the future of travel. I invite you to join us to change your travel and change the world. 오케이. 자, 그래서 여행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 한다? 초대합니다. Join us. 뭐예요? 우리 여행사 이용해주세요. MJ 투어를. 요 말이죠. 예, 그래서 Question number 37.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talk? Main purpose는 뭐예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행사 이용해달라. 이거 같습니다. A. To introduce and promote a company. 답이죠. 그죠? 회사를 introduce하고 promote하는 거니까, 홍보하는 거니까. B.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tourism industry. 자, 일단은 지금 B번 같은 경우에는 MJ 투어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이거는 그냥 투어리즘의 인더스트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C. To recruit tour guides from various countries. 자, 지금 리크루트 한다는 말 있었나요? 없었죠. 그 말 그대로 이건 우리가 그 소설 쓰면 가능한데 왜냐하면 투어 가이드가 두 명이니까 아 이러면은 세계 각국의 투어 가이드를 모집한다는 건가?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D. To invite people to a company tour. 예, to invite people to a company tour. 사람들을 회사에 그 회사 투어에 초대하고자. 근데 이거는 컴퍼니 뭐예요? 컴퍼니 투어니까 회사 투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관광 회사인 거지 투어 컴퍼니지 컴퍼니 투어가 아닌 거죠. 이거 말장난 한 겁니다. 이거 디버 같은 경우도. 그 초이스 뭘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에 속은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이거가 그 일단 이 문제는 지금 기출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탭스 관리위원회가 추구하는 그런 모토가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고 앱이 바꾸는 거고 순서 바꾸는 거고 형용사 반대말 집어넣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잘 챙겨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예시가 왜 나왔는지를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 그 이 회사의 모토가 뭐예요? 서프라이징 빌더를 그쵸? 그 벽을 허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커넥팅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투어 가이드가 두 명이서 각각 입장을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아, 각각의 입장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입장을 이해하게 되니까. 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막 일본 막 싫어하고 막 중국 막 싫어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보는 거지. 그래서 아, 니네가 이래 들었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 니네 이래 들었구나. 그러면은 말 그대로 벽이 허물어지고 이런 식으로 원 밀리언이 이런 스타일의 여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냐? 사람들과 사람들이 커넥티드 된다.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로 아주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그 예로 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런 상반된 의견을 듣는 거랑 사람들이 기존에 그 호텔을 가자 호텔과 호텔만 왔다 갔다 하는 여행이 아닌 버스 타면서 사진 찍는 거랑 저는 그거는 이제 바뀌는 이유가 그 분명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기존의 관광을 하면은 이런 서로 다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CEO가 이런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였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